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은 피아노 앞에서 연습하는 것보다 정말 좋은 작품을 보고 정말 좋은 가수의 노래를 듣고 안녕하세요. 사막에 빠지던 구독자 여러분, 제 2탄으로 돌아온 소프라노 김신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1편에서는 유학을 어떻게 준비했고 또 유학을 가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전반적인 그런 정보들을 제공했다면 2탄에서는 그에 더불어 더욱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 환경은 문화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물론 지금은 많이 없어졌겠지만 선후배 간의 관계, 그리고 교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동기들과의 관계까지 신경을 안 쓰고 학교를 다닐 수는 없는 환경이죠. 반면 미국에서는 그 선후배라는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고 70, 80이 넘으신 선생님들과도 굉장히 자유롭게 소통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그리고 환경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느꼈던 바에 의하면 굉장히 자유롭게 학교를 다니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선생님을 정말 친구처럼 대한다는 게 아니라 레슨 받고 수업 들을 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을 선생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다니는 다이어리가 있는데 그 다이어리가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거기에 섹션을 하나하나 나눠서 제자들 이름을 다 붙여놓고 이 학생한테는 어떠한 레파토리가 좋을지, 이 학생의 취약점과 장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장점을 더 살리고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가르치는 그 정규 레슨 시간 외에도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 주말에 혼자서 쉴 때, 그럴 때에도 그 다이어리를 보면서 제자들에 대한 생각을 쉬지 않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안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너무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막 열정이 너무 앞서고 막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막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레슨 때 긴장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걸 너무 잘하고 싶고 막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들이 저를 더 긴장하게 하고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레슨 시간 때 평소랑 다르게 너무나도 제가 긴장을 하고 있으니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오늘 무슨 일이 있냐고, 왜 평소랑 다르게 많이 긴장한 것 같지?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나는 가르쳐주는 대로 너무 잘하고 싶다, 그래서 연습도 많이 했고 정말 내가 연습한 대로 앞에서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잘 해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긴장하게 된 것 같다라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정말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래하지 말라고, 너는 이미 너 혼자서도 이미 훌륭한 가수고 너는 너무나도 재능 있는 사람이고 잘하고 있으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행복하고 재밌게 노래할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때 너무 지금도 이 말을 하면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미국이 아시다시피 워낙 넓고 크니까 다 학교마다 다르고 주마다 다르고 도시마다 다르고 굉장히 다양해요. 하지만 제가 있었던 곳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평균적으로 뉴욕에서는 연간 등록금이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정도 되는데 환율로 한국 돈으로 따져보면 뭐 한 4,500만 원에서 5,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여기는 그렇게 비싼 학교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뭐 뉴욕에도 여러 주립대가 있고요. 뉴욕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뉴저지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뉴저지에도 음대들이 있어요. 근데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일반 음악원보다, 그러니까 콘서바토리보다 훨씬 저렴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국립대가 등록금이 조금 더 싸듯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립대도 아주 좋은 학교들과 좋은 선생님들이 계신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불에서 3만 불, 네, 그 정도 하는 곳들 있고요. 아마 꼭 석사 학위가 아니라 뭐 최고 연주자 과정, 전문 연주자 과정을 찾는다면 2만 달러, 3만 달러보다도 조금 더 저렴한 학비를 찾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정말 많이 찾아보고 많이 검색해보고 공부하는 만큼 정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다 검색해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기 성적이 뛰어나다면 장학금의 기회가 많이 열려있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실기시험을 본 후에 장학금 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너무 비싸서 못 가겠다라는 생각보다 도전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뉴욕하면 월세 정말 비싸다고 유명하죠. 아무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맨하탄의 그 중심가 미드타운 쪽은 아주 비싸요. 근데 집들마다 다 너무 다르고요. 그것은 내가 어떤 환경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맨하탄과 맨해튼은 기숙사비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미국은 기숙사가 싸지 않아요. 오히려 기숙사가 그냥 혼자서 자취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룸메이트로 산다면 1,000달러 이하로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룸메이트가 아니라 혼자서 원룸을 산다면 무조건 1,000불 이상, 1,000달러, 1,400, 500에서 2,000. 그리고 원 베드룸이라는 거는 이제 거실에 이제 방 하나가 있는 구조인데요. 보통은 2,000달러 이상으로 가격이 넘어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어쨌든 저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였는데 한양대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CC로 지냈던 남자친구와 결혼과 유학을 동시에 진행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2012년부터 만남을 이어와서 지금 2021년이죠. 벌써 해를 얼마나 많이 넘긴 건지 이제 열 손가락을 채우는 것 같아요. CC로 만나서 서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노래하는 삶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쨌든 전공이라는 건, 노래라는 건 저희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많은 성악하시는 분들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노래가 잘 되면 오늘 하루 기분도 좋아요. 하지만 노래가 오늘 너무 안 되고 막 레슨을 망치고 막 슬럼프에 들어갔다 그러면 정말 그 내 기분이, 내 하루의 기분이 막 다 너무 다운되고 그렇잖아요. 그만큼 저희에게 이게 크고 중요한 부분인 만큼 상대방의 얘기를 얼마나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도움이 돼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연습하는 모습도 가장 많이 지켜보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나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고 나의 좋은 점과 나의 고쳐야 할 점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 같은 거를 쿨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가끔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그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좋은 발전의 가능성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합니다.